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칠랄래, 팔랄래, 제멋대로였던 붓들레야.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해서 며칠 전에 묶어줬어요. 어찌됐든 뭐 키가 너무 커서 미흡더라도 이 나무가 손상되는 거는 원치를 않으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아직 이 밑가지를 정리해주지는 못했습니다. 꽃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피고 있잖아요. 끝부분으로 가면서 꽃들이 많이 피고 있고요. 저 안쪽에 제가 백합 나리과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다 뭐를 심었는지를 몰랐어요. 이렇게 그동안 일찍 피는 종자들은 좀 폈고 저 아이는 흰색 톤으로 가는 원예 나리 같아요. 또 바깥에 있는 아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이시는 이 나리가 향기가 상당히 좋은 아이고요. 아이보리 톤이에요. 근데 지금 다할리아에 가려져서 햇빛을 충분히 못 봐서 그런지 선명한 색깔은 아직 못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백합 종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2호입니다. 1호는 토종 당나리를 제가 엄청 좋아하고요. 여기 오면서 캐 갖고 왔는데 그 아이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. 그래서 아는 분이 주시기로 했는데 키워서 좀 벌면 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. 여기 이 나리꽃이 올해는 꽃 피는 거를 보고서 내년에는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. 이것이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내년에 가면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. 예, 요게 요런 나리가 좀 피고 있고요. 솔채, 키큰 솔채는 글씨는 스카비우사라고 써 있는데 모르겠어요. 정확한 이름인지. 예, 이렇게 여러 송이가 피어서 이 꽃은 참 오래 갑니다. 비 오기 전부터 폈던 첫 송이거든요, 요 송이가. 근데 지금 일주일도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펴서 올해 미물을, 아니네요. 첫 번째 송이는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적고 그 다음번에 핀 송이들. 그래도 개화 기간이 좀 길어서 요 아이들은 키울 만한 것 같아요. 여러 송이 지금 펴 있거든요. 또 여쪽에 있는 아이는 아직 필 생각도 안 하고 있네요. 언제나 필지. 촛불도 저기 폈어요. 해바라기 밑에서. 정말 야리야리하게 커가면서 피는데, 저 아이도 아마 월동이 될것 같으면 저 자리다 그냥 계속 키워야 되니까 주위에 있는 애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요 촛불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도록 해주셨네요. 확실히 해가 떠 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영상이 예쁘지는 않아요. 제가 저녁에 와서 잘 찍는데 제 유아인은 조금 잘 나오죠. 제가 다할리아를 키우면서 요 색깔이 있었던가? 작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해마다 제가 키우는 다할리아들 품종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색상이 화면상으로 보다 더 검은 쪽으로 나와요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다할리아 색상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담아보고요. 큰꽃 자주색. 이 속에서 숨어서 폈어요. 제가 이쪽을 정리를 좀 해줬는데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될것 같고요. 저쪽에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접시꽃이 폈네요.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접시꽃인데 세 가지 종류가 왔어요. 다 흰색도 예쁘고 빨간 겹도 예쁘지만 요 색상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예쁘죠? 폼폼이는 여기저기 엄청 많네요. 진짜 제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많아요. 노랑이도 많이 피고 있고요. 색색별로 많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. 이 장마가 끝나면 더 많이 피겠죠. 키가 커서 저렇게도 많이 피고 있는 다할리아들이에요. 제가 장마에 갈까봐 손질은 많이 해줬어요.
그 손질하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다음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가우라예요. 나비꽃이라고도 하죠. 작년에 엄마 모종은 다 얼어서 가버렸더라고요. 근데 그 엄마가 종자 번식을 많이 해놓고 갔어요. 여기저기 씨 떨어져서 나는 애들 또 한 화분에 모아서 심었더니 여기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요. 요 옆에는 또 어떤 꽃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. 이 겹도라지예요. 이 겹도라지 정말 예쁘죠? 제가 저녁에 와서도 보고 개화 기간도 이 아이들은 좀 기른 편이에요. 너무 예뻐서 요리도 보고 조리도 보고. 요 아이는 오늘 처음 핀 아이. 어제 저희 아이들이 와서 이 겹두라지 처음 봤지 그랬더니 그렇대요. 처음 봤죠. 겹두라지 못 보신 분들 많으니까요. 이 겹두라지가 어느 분이 줬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쪽 집에 살을 때그 동네에 사셨던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사진 좀 찍은다고 하시면서 오셔서 제가 꽃나무를 좀몇 포기 드렸었거든요.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가져오신 것도 같고 또제 동생이 또 가져온 것도 같고 아직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. 그 화려하게 폈던 글라디올러스 바람에 실현도 당했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꽃입니다. 마지막 꽃대에 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옆에 또 하나 꽃대가 이렇게 있죠? 이 노랑색이에요. 참 고맙게도 예쁜 색깔을 보여줬던 이 글라디올러스. 좋아했던 짙은 검은색 쪽에 빨강도 이렇게 저어가고 있고요. 이제 시간을 내서 구근 번식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그냥 피게 두었다 두고요. 다른 아이들부터 구근 줄기 정리를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. 아직 여기 보여드릴 곳이 남아 있어요. 글라디올러스요. 이 색상 여러분 못 보셨죠? 아마도 멸치랑 콩이랑님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. 저도 멸치랑 콩이랑님이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글라디올러스 심었는데, 아, 올해 꽃이 안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무 제가 아쉬워했거든요. 꽃을 못 보면 어쩌나 하고. 그랬더니 꽃대가 두 대가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 사진 피기 전에, 멸치랑 콩이랑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고, 너무 감사하다고. 잘 키워서 번식 많이 시키겠습니다.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글라디올러스 제가 정말 뿅갈수 있는 그 이런 색상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, 오늘도 엄청 덥네요.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삽목 같은 것도 좀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출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여기 후룩스도 세 종류가 피어 있는데요. 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요. 비가 와서 많이 손상이 됐어요. 도라지도 보이고, 조금 전에 찍어드렸던 도라지도 보이고, 이 글라디올러스, 어쩔까요? 이렇게 예뻐서, 멋져서, 어쩔까요?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.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